오늘 가능하면 사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간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그 주제가 있었는데 나는 여호와로라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번역조차가 사실 어렵죠. 그 말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굳이 억지로 번역을 하자면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양식이죠.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한창 아주 격렬하게 모세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면 꼭 나이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바로는 당시 누굽니까? 애굽 대제국의 왕이면서 동시에 신이에요. 그렇죠? 그의 그 인식 속에 자기보다 더 센 신이나 높은 이가 있다고 상상이 되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 믿는 입장의 시각에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 고대 시대에 바로의 인식 세계 속에서 한번 모세가 어느 날 초라한 다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난 여호와라는 신이 보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웃죠. 뭔 거지 같은 소리를 하냐? 누구냐 너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형식으로 계시를 꼭 하셔야만 했을까?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드러남, 나타냄이라는 주제에 대해 따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지팡이. 지팡이. 이 지팡이는 광야 생활 내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냥 모세 평범한 일상처럼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에선 모세의 분신 같은 지팡이를 보면 괜히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자기 모습 같은 몸의 일부 같은 정말 나무 둥지에서 잘려나간 늘 이 거칠은 광야에서 모세의 한쪽 손에 들려져 있으면서 양태를 몰고 쫓았던 바로 그 지팡이에요. 뭐 그 정도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한 민족을 이끌어낼 사명을 맡기셨다면 뭐 패트리어트 정도나 뭐 엄청난 뭐 무기를 좀 주신다든지 할 텐데 겨우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이 준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늘 손에 거의 40년을 분신처럼 붙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묻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나중에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40년의 일상이 평범한 나날이 없었다면 어느 날 비범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항상 일상 속에 있던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뭔가를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늘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 그러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요. 여러분,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요. 이 뭘 얘기할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처음 봤나요?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나는 게 뱀입니다. 광야에선. 근데 이 봄을 보고 이 뱀을 봄이 된다. 아, 봄이 온다. 봄이 오단 갑니까? 참 누가 그 명제를 만들었는지 단순하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죠? 봄이 온다. 가을이 왔다. 어떻게 올지 궁금해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 뱀은 독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봤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모세가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상해요. 4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뱀은 어딜 잡아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은 특별히 독사이면 어딜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우리 교육자 가운데도 뱀 전문가가 한 분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뱀 잡으면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 하나 있어요. 남수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뱀은 꼬리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상식적으로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몸통 가지고 장난해도 위험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자, 그런데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뭐가 돼요? 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원 상태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인을 좀 볼까요?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겼어요? 예, 하얀 나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손에. 어디다 넣었더니? 품, 가슴이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무감각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바닥바닥 반응을 잘해요. 가능한 환경과 동기만 생기면 여지없이 발동이 걸리거나 죄성이 일어나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같이 죽었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묶어서 같이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난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제외됐었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 방식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설명을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영단번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풀어가시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풀어가십니다. 사실상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지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사건은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그것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구원 중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제외됐었나? 나는 택함받지 못했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헷갈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일강은 어디 강입니까? 이집트 강이에요.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걸 퍼다가 땅에다 쏟았더니 뭐가 됐어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물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인은 회복이 안 되는 사인이에요. 심판은 번복이 안 돼요. 장차 이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일어날 구원의 성격을 그렇게 성경 기자는 작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도 대단해요. 이 정도면 지금 앞에 세 가지 사인을 겪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 문제를 거론합니까? 언어 문제를 거론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해서 2박 3일 짧은 일정으로 나고야의 히스콜 교회 지금 운영하는 척산신학교 사도행전 1장서부터 13장까지 강의를 위해서 번개처럼 다녀왔어요. 가면서 내내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통역에 관한 문제였어요. 작년 가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래 계신 분이고 일본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바로바로 나가질 않고 자꾸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끊기고 감각이 죽어버리고 이 통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됩니다. 예? 본인도 아주 너무 고생을 했어요. 통역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일본어를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좋은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저 요코하마에 사는 제 일본 친구 아들이 있는데 스미즈 카네다카라는 친구인데 나이가 32살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스미즈 카네다카도 일본 사람이고 와이프도 또 한국 사람이에요. 집안 내력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은 일본 사람이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피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스미즈 목사님은 한국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반, 한국 반, 딱 절반씩 살았대요. 그리고 아버지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4년 미국에서 산 것 외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런 계산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딱 절반씩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 정서가 더 강렬하죠. 근데 한국 억양이나 한국의 그 언어의 어휘나 개념을 정확히 알아요. 한국에서 또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 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일본 청년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이제 감각이 같으니까. 예. 제가 조금 엉성하게 얘기를 해도 이분이 그대로 실감 있게 말을 전하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사실 궁궐에서 정통 애굽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모세도 거기서 40년, 이방 땅에서 40년. 딱 절반씩 생활을 했죠. 지금 8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버티는 모세에게 네 가지 정도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 하면, 첫째,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여러분, 그러면 아론은 모세 형인데, 뭐 모세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한 적도 없어요. 모세보다 먼저 어쨌든 몇 살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히브리 노예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설프게 자기네들끼리. 물론 당연히 애굽말을 하긴 했겠죠.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정통 애굽어를 4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궁궐의 언어라든지 고급진 표현이라든지 이거를 40년 그래도 언어로 몸으로 익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아론을 준비했대요. 이런 말을 하시네요. 자,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앉은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첫째는 아론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저 읽어보십시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열받을 것 같아요.
예? 아, 그 정도 설득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거 가야 정상 아니에요? 역시 지도자감이죠? 역설적으로. 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계속 오 주여 하면서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아론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할 말을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백성들이 너를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네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지팡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몸에 분신 같았던 평범한 낡은 지팡이가 새로운 사명과 소명의 출발지에서 뭘로 지금 바뀌어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4장 끝에 가보면.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역사하셔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누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론에게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안과 대비와 대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집에 하인들이 연장 도구를 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들러 이제 나가요. 그러면 그 종들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안 그래요. 주인마님, 저 어느 산 밑에 밭으로 갑니다. 가는 장소만 얘기하면 오전 내내 집에서 아낙네들이 다른 하인들이 그 종들 갖다 줄 점심들을 바리바리 준비를 해요. 따뜻한 밥에 보리밥에 고추장에 막단 고추를 넣고 상추를 얹어서 한 소쿠리 머리에 이고 아 누구는 돌쇠는 어디로 가 있다 그랬지?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종들은 뭐만 하고 나가면 돼요? 주인마님 저 어디로 갑니다. 보고만 하고 나가면 돼요. 먹을 거 누가 다 준비합니까? 주인이 다 준비해요. 가서 거기서 또 불 피워가지고 지네들이 준비해서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큰 집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인간의 삶 속에도 종이 일을 하러 나가면 챙겨주고 대비를 해주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 걱정들을 많이 하죠.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선교비는 제대로 올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네를 어느 선교지로 보낼 때에는 대책 없이 보내는 법이 없으시다. 모세를 큰 대제국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 하나님이 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모세의 등을 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켠에 아론을 설득하세요. 네 동생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너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생 만나러 가라. 이게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지금 이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늘 40년 아니 평생 반평생 모세의 몸에 늘 쫓아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 일상을 성실히 살지 못할 때 비범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어떤 결과를 이루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생기는 법은 없어요. 늘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된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상식이 기적이 돼야 돼요. 상식은 뭡니까? 자연의 법칙도 중요한 질서예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와야 돼요. 콩 심은 데 배가 막 열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적은 기적인데 이 자연 속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물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처 예측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대안과 대비는 모세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적이죠. 모세 시각에서는 나중에 모세의 표정을 성경 기자가 좀 써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 하나님 진작 이렇게 준비됐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귓구멍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순종 한 자만이 안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적을 몰라요. 순종 한 자만이 알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누구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럼 물 떠온 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떠다 줬다고요, 그냥. 물인지 포도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떠다 줬어요. 근데 그 기적은 누구만 겪었어요? 물 떠온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제자반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순종의 비밀이 뭔가? 첫째, 순종의 기적은 첫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제일 큰 기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눈금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순종 한 사람만이 그 비밀의 눈금이 채곡채곡 심령 속에 그어지는 거죠. 이거 순종 안 하면 그 눈금마저 그어지질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존재 자체를 부정할 리는 없겠지만 그저 사랑하는 이 얼굴을 희뿌옇게 그리듯이 그 정도밖에는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랑의 실력이 뭡니까? 친밀감 아니에요.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한 게 능력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친한 게 능력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졸리세요?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친한 게 능력 아니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희한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뭐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하네요? 내 아들, 특별히 뭐예요? 장자, 첫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혈통 개념 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상속자예요. 맞죠? 예,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장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관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글쎄. 예?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느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가는 길에 어거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본문인 줄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죽이려 한 사람은 여호와고 그 대상은 모세예요. 뭐 어떤 학자는 게르솜을 두고 한 얘기다. 아니, 모세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25절 시보라가 모세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할례 때문이었고 시보라의 내용과 글들을 보니까 표현된 내용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 사건은 할례가 중심 메인 주제예요. 자, 할례는 뭔지 잘 아시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이 할례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일을 저지르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맙니다.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이에요.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때부터 13년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성경상에는 어쨌든 1절 끊어버려요. 침묵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성도의 형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첫 단어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긴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다시 교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식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한 불신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명령했던 게 할례입니다.
네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종이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전부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아시는 대로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데 이건 사인일 뿐입니다. 그건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할례가 갖는 사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생산하냐 하면 이삭을 생산해요. 죽은 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예요. 이것이 이스마엘과의 굵은 차이입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땅의 약속과 하늘의 약속으로 구분 짓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할례가 기준이에요. 할례 전에 자기 인간의 실력으로 저지른 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할례 후에 죽은 몸 같은 데서 생산한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굵은 삶의 기초고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세월에 잊혀졌는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핵심 사명의 가치가 구원을 위해서 출발하는 이 길목에서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적을 받고 그 아내인 십보라가 할례를 아들에게 행함으로써 그걸 성경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있는데 뭐냐면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어떻게 하며? 갖다 대며 이렇게 되죠. 갖다 대며. 자, 여러분 이 갖다 댄다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또 한 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드디어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주게 돼 있어요. 놓아주죠. 근데 그 전에 무시무시한 장자가 죽는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죠. 문설주에다가 뿌려요. 이 갖다 대매라는 말이 뿌리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유월절 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피뿌림 겪은 히브리 사람들의 집안에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나간다 그래 죽음과 심판이 패스오버 된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통해서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댑니까? 모세 앞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 이 어떤 학자는 당신은 결국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군요.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해놨는데 이건 조금 지나친 거고 그 뜻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이거 법적인 개념입니다. 피로 맺어진 계약이라 그 뜻이에요. 드디어 모세는 아마도 이 풍파 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펼쳐갈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인간의 조건과
행위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대단원의 1차적인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댄다라는 이 용어와 그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 뿌린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1서부터 100까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4장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암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데에만 통하는 신학적 원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원리는 우리 전 인생에 걸쳐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의 피 흘린 은혜로 믿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일상 속에 오늘도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너를 인여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주께서 출애굽기 4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대단한 거? 뭐 특별한 거?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늘 그저 우리 평범한 일상에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붙들고 있던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명의 출발지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의 등을 밀거나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아론도 준비하시고 할 말도 준비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얻어지는 열매나 결과 물론 소중하겠죠. 그러나 물도온 하인만 알듯이 순종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온 영혼의 눈금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